저는 선지 동산에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사실은 선지 동산에 올 때뿐만 아니고 이 곁을 지나갈 때도 또 이곳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그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써주시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입에 이런 고백을 주셨을까요? 바울은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까요? 바울은 처음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오직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그는 언제나 율법을 생각했고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기에 그는 자기 의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는 분노했고 그리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또 체포하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희생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입에 이런 고백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입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엄청난 깨달음이 이어졌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지은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과 영생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의 노력과 열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자신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그의 생명이 되어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의 영성이 율법 영성에서 은혜의 영성으로 바뀌면서 그의 정체성도 그의 신념도 그의 능력도 그의 가치관도
그의 행동도 그의 말도 그의 삶도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입니다. 저는 홍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부임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 시간 놓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 열중했습니다. 월요일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가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대로 교인들의 믿음은 날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배 인원이 1,000명, 2,000명 이렇게 날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2년 정도를 마쳤을 때 저는 완전히 탈진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이렇게 깨웠는데 그냥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다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제 목회도 점점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선배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전우, 너 이러다가 죽어. 이러지 말고 날 따라와. 그 선배 목사님은 저를 기도원에서 열리는 목회자 수련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평평한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 3일째였는데 처음 올 때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대로는 교회에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저 앞쪽 강단에서 누군가 고요하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 찬양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게 다가와 내 손을 잡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붙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를 다시 그 자리에서 일으킨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의 주님, 나를 위해 채찍을 기꺼이 맞아주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우리 주님, 나의 생명이 되어 나에게 다가오신 우리 주님, 오늘 이 밤에도 나를 찾아와 내 손을 붙드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저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 내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6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다시 사망의 골짜기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으니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제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수술하기 전날 밤 의사 선생님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대장 수술을 5,000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수술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한참 후에야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유가 뭔가요? 그때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동맥이 있는데요, 그 동맥에서 피가 대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종양이 크게 자라서 이 종양을 제거하다 보면 칼을 잘 못 움직여서 동맥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동맥을 건드리면요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냥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 흘린 기도로 저는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저는 죽음의 계곡을 걷게 되었습니다.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 가스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가스는 더 강하게 더 심하게 내 온몸을 사로잡았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고요, 그냥 어떻게 발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은 고통으로 가득 찼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볼때 들고 부지런히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스가 나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볼때 들고 계속해서 병원을 돌았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신방을 왔던 우리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귀뜸했습니다. 목사님, 진통제가 있는데요, 진통제를 맞으면 그래도 좀 나을 겁니다. 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진통제를 좀 놔주세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화를 벌떡 내면서 안 됩니다, 다른 환자들은 다 돼도 목사님은 안 됩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참 만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유가 뭐죠? 진통제를 맞으면 장이 더 마비가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한 가닥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내게도 기적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실까?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되는 걸 나는 봤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내게는 왜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제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다시 저는 다시 볼대를 들고 병원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저를 온전케 해주세요. 제 몸에 있는 이 가스가 빨리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걸을 수도 없어요.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열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밤 12시쯤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죽음이 임박해오고 있는 것을 제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입 마시는데 숨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야 내뱉는데 공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아, 이러다가 숨이 안 쉬어지면 이제 마지막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제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능력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숨 쉴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제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와,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데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뿡뿡뿡뿡뿡뿡뿡 이리 가도 뿡, 저리 가도 뿡, 예? 걸어도 뿡, 말을 해도 뿡, 계속해서 눈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가스가 나오네요. 가스가 나옵니다.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춤을 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가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전히 회복이 되어 퇴원을 했습니다. 그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끝없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능력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거야.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제 안에 성공, 목회자의 성공적인 모습, 목회자의 성공으로 인정받고 싶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싶은 생각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걸. 저는 무엇이든지 하면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목회는 주님이 하신 거라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 푸른 하늘도 은혜요, 이 흐르는 구름도 은혜요, 깔깔한 바람도 은혜요, 이름 없는 들풀도 은혜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물을 마시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은혜요, 공부를 하는 것도 은혜요, 책을 보는 것도 은혜요, 배울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주님과 나는 한 몸이 되고 어느 순간 나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 찼던 욕망도 사라지고 나의 의도 사라지고 나의 공헌도 사라지고 내 것이라고는 하나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함이 없어져요. 함이. 내가 뭘 했다는 게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그분이 일하시기에 내가 한 게 없어요. 뭘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면 내가 누구보다 무엇을 더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이런 개념이 없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내가 누구보다 잘났느니 못났느니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면 내가 뭘 잘했다 못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내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나를 쓰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면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보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밀어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깨어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훌륭하신 교수님들 만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시간 한 시간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주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 주옵소서. 방황하는 영혼을 보며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의 가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